아, 추워. 어휴, 추워. 성냥 사세요. 성냥 잘 타요. 어휴, 성냥. 성냥 쌉니다. 성냥 사세요. 아이고, 아유, 추운데 성냥을 팔고 있구나. 예. 네, 한갑에 얼마니? 이거 성냥 신년특가도 한갑에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야, 몰랐어? 원래 이 골목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준비해야 돼. 성냥은 핑계일 뿐이야. 야, 그리고 요즘 누가 성냥 같은 걸 쓰냐? 야, 손난로나 받아. 야, 빨리 가자. 이 골목을 오면 안 돼. 아니, 1년 만에 손님인데 손난로를 가지고 가다니. 성냥 장사 이제 한물 갔나? 나도 손난로 만들어 팔아야 되나? 집에 가서 고글에 검색해 봐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귤도 드세요. 여러분. 아니,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럴까요? 몇년 만인데? 야, 1년 진짜 만인가? 1년 1년 만인가? 2018년에 못 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요. 2019년인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추운 겨울, 이제 뭐, 복은 담지 못했고, 열기를 좀 그게 담아드리려고. 무슨 소리예요? 복도 담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과 이제 추운 겨울에 따뜻하시라고 약간 손난로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약간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재료로 네. 한번 손난로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아, 또, 또, 재료와 또. 또. 아, 또. 재료와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일단 재료부터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그래서 좋아. 복불복 재료는 언제까지 하려나?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뽑고 싶은 사람. 내가 2등. 자, 뽑으세요. 자, 그럼 재료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한 글자야. 나는 쌀. 팥. 어, 나팥 싫어. 귤. 귤. 아, 팥 싫어? 복선이었어. 내가 처음에 귤 들고 있던 게 복선이었어. 아,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재료가 정해졌는데 쌀도 이제 예, 줘봐. 쌀도 이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거고. 귤도 요즘 이제 겨울철에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근데 귤을 귤을 우리가 껍질밖에 없잖아요. 귤 껍질로 만든 거, 귤 껍질. 주세요, 이제. 이거 팥죽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야, 만들 수 있겠지, 팥을. 야, 그럼 못 만들겠냐? 아니, 팥인데? 제가 팥죽을 어떻게 모형 만드는지 팥은 몰라서. 아니거든?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손난로를. 너무 쿨하게 던지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뽑아보세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맛있어 나 보이네. 닮은. 아, 깜찍하게 하면 되겠네. 맛있어 보인 나는 그럼 팥죽 쓰시면 되겠네요. 신비로운. 팥죽 그러니까 쓰세요. 나 팥죽을 만들면 될것 신비로운 같은데. 게 해리포터야 거의. 신비로운 동물. 신비로운 쌀은 어떻게? 신비로운 쌀. 너는 뭐야 이거. 난나 닮은. 와, 정말 짜증. 뭐야? 뭔데? 난 뭐야? 심플한. 아, 난 아름다운. 너 아름다워? 팥죽 쑤셔야 되겠는데, 나 아무래도. TMI야,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니, 오늘 잠트리님이 뽑은 것만 왜 그래요? 투머치 신비로운. 신비로운데, 투머치 하기 신비로워야 되나? 뭐야, 뭐 이게? 이런 거. 유니콘은 뿌리가 무지개 색깔이다, 뭐 여기 이런 거.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자, 어쨌든 다 뽑으셨으니까 여기 넣으시고요. 네, 잘 기억하세요, 자기 거. 팥 하나 드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난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 그 아까 뽑은 컨셉에 맞는 솔난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네, 맛있어 보인다는 게 무슨 바늘과 실도 있고, 너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면 되지. 이제 뭐, 천 같은 거에 저희 둘은 이제 뭐 이런 거 양말이나 천 같은 거안 했다가 그냥 넣고요. 잘 이제 잘 싸고 주변에 꾸미면 되는데 귤은 일단 귤 껍질을 랩에 한번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아, 잘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양말 남은 거 가져도 되나요? 아, 예. 진짜요? 아싸! 내가 선! 아니, 한 개씩 고르자. 난 뭐야? 한 개, 몇 한 개, 개가 한 개, 남을지 한 개, 한 모르잖아.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몇 개가 남을지 모르잖아.
다 쓸 거야, 그러면. 와, 진짜 인성. 나는 나 생각났어. 난 이걸 하겠어. 신비롭죠. 냄새 날 것 같은데. 냄새 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야.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세뇌시켜. 일단 안에 넣자. 왜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했는데 뭔 소리야? 저거 하고 있었는데 따라했잖아요. 잠깐만,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저 옆에 있는 사과 같은 건 뭐예요? 아니, 잠들미! 이거 사과 제 거예요. 아니, 이거, 저 이거 코난에서 봤어요. 이거 코난에서 이렇게 해갖고 흉기, 이렇게 머리 딱! 아니! 뭔지 알지? 저렇게 해서! 야야, 하지 마! 제가. 이거 손 나.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이거 손나서 더 채워야겠다. 근데 아니 저 사과 같은 거 뭔지 좀 보여. 사과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는 제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라 제가. 네. 야, 신비롭지 않냐 이거? 네. 예, 예. 이거 저 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니 내가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뭔데? 조금 더 넣어야겠어. 저는 이 곰돌이의 머리통을 조심해. 뜯겠습니다. 손 조심해. 다 했다. 나 다 했어. 신비롭지? 신비롭지 않냐 이거? 신비롭다. 보자 보자. 바느질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혹시 따라하시면 여러분 손 조심하시고요, 항상. 맞아요. 오, 딱 내 색깔 실이 있네, 여기. 머리를. 아니, 잠깐만. 너무 요란스럽게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란스럽게 뽑아야지. 날 봐주죠. 잠들의 속마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걸. TMI, TMI. 나 TMI여야 되거든? 아, 맞다. 바늘 조심해요. 저한테 안 찌르고. 뭐지? 뭔 소리지 방금? 아이, 올해가 돼지띠해잖아. 아, 맞다. 잠들님의 해 아닌가요? 네, 제가 돼지띠잖아요. 일어나라, 돼지띠들이여! 이제 태어난 애들이 일어나고 있네. 일어나고 그러네. 있네. 이번 연도 태어난 아이들에게 잠들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미래 잠들TV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올해 태어나시는 돼지띠 여러분들. 난 다 했어. 정말 아무도 안 살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별로. 저한테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수연 오빠가 끼워 맞추는 솜씨가 하루하루 늘어나서 전 참 뿌듯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제 뭐하지? 그 남은 거 없냐? 그 와, 분량은 챙기네. 그냥 잡채 붙일 걸 그랬나? 후회 중. 잠들 후회 중. 너무 TMI예요? 네. 저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씨,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부두이. 뭐야? 부두라는 거야? 아씨,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미안해. 옆에서 알 진짜 아픈 것 같아. 아프지. 착각이에요. 저기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픈 것 같은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굳이 저만, 머리를 그렇게 따야 했을까? 저만 할게요. 좀 수연님이 만드신 수연 손날로 따라하기.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수연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고 이제 수습이 안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올려. 그 안에다 그냥 판 넣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마감을 하지? 나 처음 해야지. 바느질을 하자. 바느질을 하자.
이제 뭘 닫아볼까나. 맛있는 거. 신비로워야 되는데. 나 맛있어 보여야 돼. 아, 그 컨셉 버린 거 아니었어요? 신비롭네요. 잔뜩이 뭐 하신 거지? 아, 귀엽다. 장난 아니다. 아, 역시 잠들 분발해야겠다. 아, 또 이렇게 한수 배우고 갑니다. 잠들이. 분발해야지. 이런 거는 배우지 마라. 나도 순간 도착제. 너한테 뭔가 안 줘야 될 것 같아 기분. 아니야, 나 순간 도착제 필요해. 뭔 노래? 잠깐, 뭐지? 얘야! 잠깐만! 망했다, 이 어떡해! 와, 신비롭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길 조짐은 없었는데? 와, 저걸 힘으로 또 뜯는 거 봐, 와! 도와드릴까요? 가위로 자르, 가위로 자르면 안 돼, 이거. 이거 그냥, 여기를 뚫어갖고, 손목에 이렇게 딱 차서. 아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응. 조심하세요. 자, 가위 또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여기 누가 청소하지? 지금 스태프분들이 지금 딱 번뜩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다려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잠깐, 할 수 있다! 아니! 그만 흘리자! 아니, 큰일 났네. 저건 무슨 혼종이야?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완성품이 다 여기 있는데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죠. 자, 한번 초우님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뿅! 뿅! 아, 너무 귀여워요. 말 해보세요, 뭔지. 저의 컨셉은 심플한 그리고 나같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처럼 귀엽고 이 심장이 사랑이 가득해요. 이 손난로에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끼워 맞추기도 있긴 한데. 네. 아, 귀엽. 너무 귀엽네, 근데. 모자도 쓰고 있고. 근데 걔 너무 산타가 힘들거나 가분수가 아닐까요? 가분수인 사람도 밥만 잘 먹으면 됐죠. 밥 먹을 수 있어요. 밥이 왜 갑자기 밥이 왜? 밥만 잘 먹어. 입이 닫혀 있는데. 그리고 얘 제일 장점 그거예요. 냄새 맡으면 귤 냄새. 아, 좋다 그거. 아, 너 귤이 좀. 냄새가 좀 억눌린 귤이라고 해야 되나? 흡연용의 귤 같은 느낌이고. 자, 억눌린 귤. 약간 여러분, 제 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빠밤! 괜찮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나름. 저는 이제 신비로운 TMI여서 좀 TMI 여기 아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여놨고 재료가 중국산인 거 TMI죠? 정말 TMI. 네, TMI고요. 이쪽에 이제 안에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터진 구멍 일부러 다 메우진 않고 여기 TMI 한번 터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리본 장식도 제가 했고요. 리본 두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고요. 신비로운 느낌이 나도록 이런 형광색으로 좀 해봤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그 동물 사전에 나올 것 같은 잠들 유니콘.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면 어떻습니까? 멋있네요. 네, 괜찮죠? 연습 네. 중간에 마음 거치고는 되게 중간에 잘 됐네요. 잘 그 긴급 중간에 응급 처치를 좀 잘했어요. 맞아요. 네, 열심히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공개를 해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방송 나갈 수 있죠? 네. 하나, 둘, 셋, 뺨! 이거부터 설명해주세요, 이거. 아, 이건 일렉이고요. 심심해서 만든 일렉이고요. 아, 예, 이건 아니죠. 손나루는 네. 아니에요. 심심해서. 얘도 사실 손나루는 아니에요. 얘도 심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걔는 뭐죠? 혼자, 혼자. 왜 악기야, 불러가라! 팟으로, 팟으로. 악기야, 불러가라! 어, 나 아주 잘했는데.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요. 얘는 아름답잖아요.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다, 어? 뭐, 그래. 얘는. 자, 그 위에 거는 그 어느 컨셉에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머리야? 거죠. 굳이 말하면 아름다운 거죠. 네. 그게요? 악기야, 불러가라! 어쨌든, 네, 수현님의 손난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뭔 느낌이냐면, 잠들이 이렇게 수현을 보따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손난로로 만드는 방법은 자 이거 전자레인지 이제 3분 돌리면 되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돼요? 그렇대요. 대박이다. 어쨌든 여러분 이건 3시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들고 다닐 수 없어. 아니 이거 이거 아 그러네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네 얘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희 이제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께서 고소만 안 하셨으면 제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신년부터 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만의 그 손난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2019년 첫 블로그 좋아요! 좋아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요거 한번 돌려서 진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손난로 사세요! 어, 신기한 손난로! 귀여운 손난로! 맛있어 보이는 손난로! 뭐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손난로 사세요! 손난로! 여기 손난로! 이거 잠깐만 이거 집에서 샌드백으로 아주 좋겠는데 이거 그냥... 여보! 왜 내가 말했지? 여보도 잘 나갑니다 요즘 이거 이게 잘 나가는 손난로 네. 이게 얼만데요? 네? 이거요? 이거 신년 특가로 250만 원입니다. 역시 오면 안 돼, 여기. 아, 요즘 손난로도 안 되나? 요즘 콘덴싱인가?